그래서 얘가 주격에 is 되고 있죠. 그래서 얘가 한꺼번에 뭐가 되고 있다. 자, 선행사인 슈퍼 스쿠터는 사람이다, 사물이다? 사물이니까 이 친구가 which 또는 that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렇게 하면 얘가 관계사절이 형성되니까 더 이상 문장 아니니까 문장 부분 없어질 거고. 관계사절에 관계대명사가 시작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죠. 있고. 그래서 한 문장 된 것이 우리가 아까 봤던 어떤 문장이다? She She rides a super scooter. We can which겠지. fly. which can fly. 날수 있는 슈퍼 스쿠터를 탄다. 됐습니까? 헤이. 그래서 which 또는 that이고 주격이니까 뒤에 동사가 나올 거고. 조동사가 했기 때문에 만약에 얘가 사라졌어. 그렇죠? 그러면 선행사를 다시 쳐다봤더니 앞만 길어봤자 이시니까 얘가 사라진다면 얘가 요렇게 돼야 되겠죠. 날아다니는 슈퍼 스쿠터를 탄다 이렇게 표현하고 나 지금은 날아다닐 수 있는이니까 캔을 넣었는데 그냥 날아다니는 슈퍼 스쿠터를 탄다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은 없죠. 그때는 절대로 fly란 형태로 와 있으면 안 된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두 문장을 연결하는 이 녀석의 역할과 그 다음에 선행사가 뭐 어떤 어맨이었다 치자. 얘가 선행사였다 치자. 그러면 얘가 다시 end 뒤에 다시 등장하면 he가 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his가 될 수도 있고 him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에 제목이 뭐예요? 그래서 이 녀석으로 다시 등장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end하고 he의 역할을 who 또는 누가 대신한다? 대신한다라는 문법이. 그리고 뒤에 he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달린다 이런 거 붙어 있었다. 그럼 and he run 하면 내가 맨날 너몇 학년이야 이러죠. and he runs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격 관계사 뒤에 동사가 나오는데 그 형태를 조심하자. 시제와 그 다음에 선행사의 수가 뭐였냐? 단수였냐? 복수였냐? 그래서 나오는 뭐 명사의 역할. he의 역할, 아까 예를 들었던 거, 대신 동시에 and he의 역할을 하는데,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절은 앞에 선행사가 항상 명사라 했습니다. 관계사절은 형용사절이기 때문에, 선행사는 항상 명사인데, 그래서 관계대명사가, 여기에 who를 예를 둡니다. who가 요 안에서, 절 안에서라는 건 요렇게 표시한 거 안에서, 여기에 선행사가 어맨이었다면 얘가 후가 마치 뭐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히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히가 있으면 얘는 써 있으면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좀비니까 히가 있으면 안 되지만 이 후가 히의 역할을 대신한다. 돌려? 오케이. 그래서 주격 이 후를 보고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한다. 주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가 없다. 한 가지 단이란 말을 붙여야 되겠죠. 단. 뭐? 주격 플러스 뭐는? 비동사는 한꺼번에 생략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얘들이 걷어내고 뒤에 남아있는 게 ing 형태라든지 또는 뭐 in the room 이런 전치사 덩어리라든지 이런 거기 때문에 걔들도 충분히 형용사 역할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략할 수가 있더라. 오케이, 예를 들어 보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I have a sister. She is good at singing. 1단계. 우리 집에 나는 나에겐 여자 형제가 있다. 오케이. 그럼 2단계. 나는 가지고 있다. 어떤 무엇을? 노래를 잘하는 여동생을 가지고 그러면 있다. 요렇게 했죠. 그 다음 단계. A sister, she 반복된 것 찾기. 그 다음 단계. Who 또는 that. 선행사가 사람이니까. 다음 단계. 얘가 제일 앞에 있는지 확인. 똑같다. 근데. 다음 단계 화면 끝났죠. 그래서 완성된 문장. sister who is a good at singing. Who is a good at이야?
He's good at sing. 그래서 요 녀석 요렇게 가능하다. I have a sister good at singing. Good. Good at singing의 뜻이 뭐예요? Good at singing. 무슨 시덩어리? 굿이 형용사죠. 그렇기 때문에 I have a sister good at singing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오케이. 그래서 주격관계사의 종류는 사람일 때 who, 사물이나 동물일 때 which. 그 다음에 이거는 100%인 경우하고 98%인 경우로 나눴죠. 오케이. that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뭐야? 예, 그래서 선행사가 사람 플러스 사물, 동물일 때. 그래서 look at the boy and the dog that are running over there 이렇게 한다 했죠. 뭐라고 한다고요? 딱밤을 좀 치면 정신을 차리겠죠, 그렇죠? Look at the boy and the dog that are running over there. 뭐라고? Look at the boy and the dog. They are running. 아, they are다. 아, and는 없이 막 한다. And they. 아,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물론 그렇게 해도 되지만. Then 뭐? Over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 대시 올 수밖에 끼고 있는 게 개, 보이만 뛰는 것도 아니고 동만 뛰는 거 같이 하고 있고 주격 뒤에 선행사 the boy and the dog 안만 길어봤자 니까 여기에 is나 이런 게 오면 안 되겠다. 주격 관계사 뒤에 동사의 형태 조심해라. 오케이. 그런데 어떻게 해도 되겠네? 아이고 하필이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떻게 표현해도 되겠네? Look at the boy and the dog running over there. 오케이. 그러면 1번이야, 2번이야? 2번 동명사. 오케이. 그렇죠. 그래서 저기에서 뛰는 아, 것을 네. 보아라. 1번 현재 현재 분사. 분사. 문법적 용어 좋아하잖아. 어, 근데 그렇게 뭐 어버버버하거립니까? 그 다음에 98%는 선행사가 간단하게 1단계로 얘기하면 선행사가 특별할 때는 that을 선호한다. 근데 특별한 게 종류가 몇 가지 있었죠. 이런 것도 있었고 이런 것도 있었고 이런 것도 있었죠. 뭔데 그게. 뭔데 그게. 뭐 끄덕끄덕이 아니고 네가 할 차례니까 이제 뭐 자꾸 끄덕끄덕 끄덕끄덕 He is the first man. This is the best book that I have ever read. 순서를 맡아내는 말 최상급 또 same. 그냥 same이야? The same. same. 바로 그 The very book. 그 매우 책이 아니고 바로 그 very가 매우란 뜻 이외에도 바로 그 This is the very book that I was looking for.
You are the only girl. 자, 다 선행사 앞에 뭐가 붙게 됐어? 더가 붙게 됐어. 순서를 나타낼 더 좋아하기 때문에, 최상급 더 좋아하기 때문에 same이라는 형용사는 똑같은 이란 different의 반대말 되는 형용사인데, 형용사들도 불구하고 더를 달고 다니는 거 좋아해. 형용사인데 어떤 책? 바로 그 책. 바 유일한 책. 더가 붙는 경우. 두 번째? 뭐 끄덕끄덕이야 자꾸. 선행사가 something, nothing, anything인 경우에 선행사가 무슨 무슨 thing인 경우에 그 다음에 선행사가 뭐인 경우에 all인 경우에 that is all the money that I have 저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이야 이런 것이 선행사 자리에 있으면 that을 선호한다 기억 안 나십니까? 좋아, 좋아. 기억 날 리가 없죠. 그래서 Jenny saw a boy. He is dancing on the stage. 1단계 제니는 남자애를 봤다. 그는 무대 위에서 춤추는 중이었다. 오케이, 2단계 아, 이거 틀렸습니다. 얘를 유지하고 싶으면 얘는 이렇게 돼야 돼. 이거 무슨 도대체 무슨 초능력이야 이거. 보기는 과거에 봤는데 춤은 막 지금 추고 있어. 지금 춤 추고 있는 거 과거에 미리 봤대. 말 안 됩니다. 2단계 제니는 무대 위에서 네, 춤추는 보이를 봤다. 오케이. 3단계 A boy he 단계 who 또는 that 단계 제일 앞에 있네 단계 완성됐네요 who was dancing on the stage 얘는 봤다 뭐를 보이를 어떤 보이 who was dancing on the stage 무대 위에서 춤추고 있는 중이었던 보이를 봤다 그래서 여기에 who나 that을 생략할 수 없죠. 아, 얘 생략하고 Jenny saw a boy was dancing on the stage 이렇게 하겠다고? 안 된다고요. 하지만 어떻게 표현은 가능하다? Jenny saw a boy dancing on the stage. 1번이야, 2번이야. 1번. 현재 분사, 현재 분사를 풀어서 설명해줘. 현재 분사가 도대체 뭔데? 춤추다였던 댄스가 춤추는 중인 됐으니까 무슨 시됐다? ing 붙여서 어떤 시됐다? 됐습니까? 그걸 보고 현재 분사라고 한다. 춤추는 것 해석해보면 이거 시험 문제 그리고 이거 잘 나온대 이거 얘가 동명사인지 현재 분사인지 어떻게 해놓고 시험 문제 잘 나오냐 얘가 생략해놓고 Jenny saw a boy dancing on the stage 이래놓고 이거 동명사계 현재 분사계 이릅니다 그럼 애들 틀린 애들 무지하게 많아 왜 많은지 알아? 제니는 남자애가 무대 위에 춤추는 것을 보았다 라고 해석해도 된단 말이야 상관없단 말이야 아무 의미를 전달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데 이거 춤추다에 ing 붙여서 못 했네 춤추는 것 됐으니까 이건 당연히 동명사일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하나 합니다 어떤 약속을 하냐 얘는 절대로 이렇게 해석해도 되지만 안 하기로 해 어떻게 해석하기로 하냐 얘는 어떻게 해석하겠어? 제니는 보았다 무대에서 춤추는 남자 그렇죠 이렇게 해석하기로 우리끼리 약속합니다 됐습니까? 그 이유는 얘가 동명사가 아니고 현재 분사임을 내가 알고 있다고 티내는 겁니다 뭐가 생겨됐다 여기는
who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누구랑 누구 눈치 봐야 돼? 앞만 길어봤자 하고 시제를 살펴봐야죠. 그러니까 여기에 who was 됐습니까? that was 되고요. 오케이, 그 다음 것도 볼까요? I live in a house. It has a beautiful garden. 1단계 나는 난 산다. 산다. 집에서 그것은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다. 아름다운 정원을. 2단계 나는 산다. 나는 산다. 아름다운 정원을 가진 집에서. 됐습니까? 다음 단계 밑줄. 오케이, 그럼 얘 쳐다봤고 얘가 살아있는지 아닌지, 아 참 살아있는지는 아니지, 동물도 살아있으니까 사람인지 아닌지 했더니 얘가 다음 단계 위치, 다음 단계 관계사절에 제일 앞에 있는지, 제일 앞에 있고요. 됐습니까? 그럼 마지막 단계 조심해야 될 게 이 has를 조심해야 된단 말이고, 선행사 앞만 길어봤자 해봤더니 is이고, 내용상 무슨 시제 써야 된다? 현재. 그러니까 이딴 거 오면 안 되겠다. 됐습니까? 그리고 have도 당연히 안 되겠다. it have를 지금 만드는 거야 방금. 여기 have를 써놓으면 주격 관계사 뒤에 동사의 형태 주의하세요. 뭐였어? 어? 어제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 표정이네요. 그쵸? 자, 그 얘기 나옵니다. 주격 관계 대명사 뒤에는 동사가 나오기 때문에 뭐를 주의 조심해라? 형태를 주의해야 한다. 이거 가지고 시험 문제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오고, 물론 얘도 뭐 플러스 조심해야 될 거 두 번째, 뭐를 조심하자? 좀비는 때려잡아야 된다. 뭐 그러니까 여기에다 which it has, that it has 있다고 해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누가다? she가 met 했죠? whom 누구를 만났어? a pretty girl인데 어떤? who has long hair 됐습니까? 오케이, 만났던 거 언제? 과거. 예쁜 여자아이가 긴 머리를 갖고 있다는 건? fact 됐습니까? 그러니까 a pretty girl 앞만 길어봤자 she가 될 수 있고, 뒷문장에 들어갈 때 she나 her나, 아이고야 here를 쓰고 있냐, her나 또는 her가 될 수 있는데, 지금은 뭐가 되고 있으니까 she, her, her 중에 she has지 her has 아니죠. she가 되어서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보고 주격 관계사라고 하고 이 자리에 절대로 뭐가 들어있어는 안 된다. who she has 이렇게 돼 있어는 안 된다. 됐습니까? 반대로 여기 she를 쓰고 싶어. 그러면 who 대신에 뭘 써야 돼? and를 써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who가 하는 역할은 who는 뭐다? and she 관계를 맺어주는데 대명사다. 됐습니까? 오케이. 참고로 이 who has를 한 단어로 해도 되지 않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긴 머리를 가진 이라는 의미가 되면 되잖아. 그러면 who has and she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a pretty girl with long hair 해도 되겠죠. with 세 가지 뜻, 뭐뭐를 가진 뭐뭐와 함께 사용해요. 중에서 뭐뭐를 가진이란 표현이 with long hair로 표현도 가능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팝 퀴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이거 읽어봐. Happy endings.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보면 ceiling이 있는데요. 1번에서 3번 보면 ceiling이 1번인지 2번인지 궁금해 죽겠어. 그리고 이거 풀이할 때 두 문장 분리시킬 거니까 미리 생각해 두시면 더 좋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추가로 여기에는 have가 될 수도 있고 has가 될 수도 있고 head가 될 수 있는데 왜 이건지, 이것도 마찬가지
write의 형태가 여러 가지인데 왜 하필 wrote가 됐는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 그거네요.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자, 좀 어려운 문법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1과는 됐습니까? 1과 더부룩해. 자, 사실 이미 배웠어. 근데 접속사 while과 after 됐습니까? 이거 뭐라고 그러면서 했었냐? 이거 이러면서 배웠어. 시간의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하면서 중1 때 배우고 중2 때 또 나왔어. 중1 때는 중1 때 배운 시간의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뭐 배웠었냐 하면 이거 배웠어. when 같은 경우에는 where하고 좀 다르게 1, 2, 3이죠. when did you go to bed last night? 무슨 뜻이야? when did you go to bed last night? When did you go to bed last night? 네가 잠을 들 때. 네가 넌 어젯밤 몇 시에 언제 자러 갔니? 그래서 1번은 뭐? 의문사. When you went to bed yesterday? 네가 어제 자러 갔을 때. 그래서 이거 1번은 의문사, 2번은 접속사. 그리고 가장 최근에 배운 난 아무 뜻이 없고요.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얘 뭐 관계 대명사가 아니고 관계 부사 이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중1 때 이 2번 뜻 가지고 아 이거 시간의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when이다. When I was 10 내가 10살이었을 때 When you met her 네가 그녀를 만났을 때 쿡이야 덩어리야 When you met her 쿡이죠. 그래서 무슨 시제랑 when you met her, when I was 10 years old 이런 표현은 무슨 시제랑 같이 못 썼더라? 쓸 수가 없었더라? 현재 완료 시제와 함께 쓸 수가 없었죠. 뭔 소리 하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오늘 피곤해? 뭐 자는 뭐 낮잠 시간이라도 드릴까요? 그럴 시간이 있냐 우리가 지금 시험 이제 27일 남았는데 그리고 그때 내가 이거 중학생들 무지하게 틀리는 거다 이러면서 뭐 조심해야 라고 얘기했던 게 있었어. 그래서 한번 기다려봐. 잠깐만. 아, 눈치챘어? 어느 정도? 뭐 할까? Outside. 그래? 그래, 간단하게 하자. 그렇지. 알고 있으니까 이미.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내일 비가 내릴 것이다. 나는 외출 안 할 거다. 이거를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로 만들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내가 내일 비가 내릴 것이기 때문에 아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거는 아니고요. 아 그래 그렇게 할까? 내일 비가 내릴 것이기 때문에 나는 외출하지 않을 것이다. 그거 하고 싶어요? 그러면 뭐에 대한 여기다가 뭘 쓰면 되냐면 여기다가 이걸 쓰겠죠. Because it will rain tomorrow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내일 비가 내릴 것이기 때문에 나는 외출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이대답 듣고 싶어. Because it will rain tomorrow. Why? I will. Why에 대한 대답이죠. 해당사항 없습니다.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말하고는. 오케이. 그래서 내릴 것이기 때문이가 아니고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내릴 때. 비가 내리고 있을 때는 나는 외출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얘가 because 대신에 뭐가 돼요? When이나 as가 된다 했었어. 그쵸? 그러면 when it will rain tomorrow, I will not go. 여기 이제 쉼표가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언제 외출 안 할 건데?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버르장머리 없이 will 쓰면 안 되고 이렇게 해줘야 된다 그랬죠. 딱밤 셀프로 한 대 때리시고요. 여기 이렇게 돼야 되는 이유를 얘기해봐. 자, 이걸 이제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얘를 보고 문법적으로 뭐라고 불렀어? 시간의 부사절에서는 무슨 시제로 무슨 시제를 표현해야만 한다? 현재 시제로 미래 시제를 표현해야만 한다가 다른 좀 저렴한 용어로 어디 버르장머리 없이 여기다 위를 집어넣고 있어 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하면 단점이 뭐냐? 그럼 will만 빼면 되는 줄 알아. 그래서 내가 계속 얘기해. 현재 시제로 내가 언제 will 그냥 버르장머리 will 쓰지 마라 이러면서 설명 끝낸 적 없어. 됐습니까? 조심해야 돼. 그 현재로 미래를 will 빼고 끝내면 안 되고 주어가 3인칭 단수인지 다시 한번 제발 좀 확인하시고요. 뒤에 나오는 동사가 does 들어있는 형태인지 확인 좀 하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면 시간의 부사절에서는 그러니까 이거를 이 문법을 이렇게 아주 뭐야 공식적인 용어만 사용해서 정리하면 시간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는데 이렇게 가르쳐 놓으면 애들이 맨날 이 문제만 나오면 맨날 틀려요. 그래서 야 시간의 그러면 시간의 어떤 덩어리가 시간의 부사절인지 아닌지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냐에 대해서 난 너한테 계속 답을 줬어.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야.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덩어리가 when에 대한 대답일 때 그걸 보고 공식 용어로 시간의 부사절이라고 한다고. 됐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가르쳐 놓으면 또 근데 어떤 짓 하는 놈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요. 이렇게 해놓으면 선생님 이거 틀렸습니다. 이거 이래야 됩니다. 이 지랄한 놈들 갑자기 또 나타나. 아니 이건 뭐야. 내가 10살이었을 때 나 영어 배우고 시작했다 이 말이잖아. 그쵸? 맞습니까? 그럼 내가 10살이었던 거 언제 일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쓰면 안 돼. 내가 지금 10살이라는 얘기를 해버리는 게 된단 말이야. 시간의 부사절에서는 미래로 표현돼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미래로 표현 안 하고 거창하게 그렇게 안 하고 현재로 한다는 거지. 여기에 과거 시제가 오면 안 된다고 가르쳐 준 적도 없어. 과거 시제를 써야 되지. 그럼 과거 시제 써야 되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이거 영어를 쓰는 놈들이 시간이 어떻게 흘러간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맨날 설명하죠. 시간이 얘들은 이렇게 흘러간다 생각하는데 when에 대한 대답은 여기 이제 여기 과거고 여기 현재고 여기 미래인데 여기에서만 놀아야 된다 이 말이야. 왜에 대한 대답은 됐습니까? 여기를 이렇게 벗어가면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이렇게 되돌려 놔라 현재로 구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설명해야 될 건 뭐냐. 자, 내일 비가 내릴 때 난 외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하고 뭐가 비슷한 말이냐면 뭐가 거의 똑같은 말이냐면 이거도 비슷한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이번에 아까 전에 시간의 부사절이었는데 이걸 보고 문법적으로 뭐라고 했었어? 조건의 부사절이라고 했어. 조건의 부사절에서도 똑같이 버르장머리 없이 미래로 표현할 필요가 있더라도 will 쓰지 말고 현재로 대신해야 된다. 똑같은 거. 그래서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로 미래 시제를 대신 표현한다. 그럼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선생님 when에 대한 얘기하는 거 아니고 while하고 after 하는데요? 똑같아! 자, after 뭐 I go or after I arrive there, arrive 구미, arrive in 구미야지 참. I will call you. After I arrive in 구미, I will call you. 내가 구미에 도착한 후에 너에게 전화할 거란 말이지. 그렇지? 구미에 도착하는 거 언제 일이야? 미래일. 너한테 전화하는 거 미래일이지. 똑같이. 그러면 선생님 이거 틀렸습니다. 이거 will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안 된다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en will you call me니까. 너 나한테 언제 전화할 건데? 구미 도착하고 나서 전화해줄게.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before도 마찬가지야.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그리고 while은 무슨 뜻이기 때문에 시간에 부사절이 이끄는 접속사냐면 while의 뜻이 뭐뭐 하는 동안이야. 뭐뭐 하는 동안. 오케이. 동안 몇 종 세트였더라? 3일 동안 3일 동안 for 3 days 지난 밤 동안 last night 동안 during last night 어떤 것 동안 during 그 다음에 네가 잠자는 중이었던 동안 while you were sleeping 정확하게 하면 while you were sleeping 네가 자고 있는 중이었던 동안 자 while에서 조심해야 될 거 밑에 설명했기 전에 먼저 얘기하면 while이 사용되는 접속사는 어떤 느낌이 드느냐면 이런 느낌이 들어. while로 표현하는 문장들을 보면 이게 뭔데요 선생님? 뭐뭐 하는 동안 뭐 했다 이런 느낌이야. 뭐뭐 하는 동안 뭐 했다. 그래서 while 뒤에는 이런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while이 접속사로 사용됐을 때 어떤 시제가 와야 되냐. 그래서 진행형 시제가 있어 여기. 그래야지 어떤 느낌이냐면 뭐뭐 하는 동안 뭐 했다라는 느낌이 들어. 그리고 진행형에는 뭐 네가 배운 진행형은 현재 진행형하고 과거 진행형이 있어. 그래서 while은 어떤 느낌이기 때문에 이런 느낌을 상대방에게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시제가 들어있다? while이라는 접속사 뒤에는 그 부사절이 어떤 시제로 구성된다? 진행형 시제로 구성된다. 동안 다. 동안 뭐뭐 했다. 네가 잠자는 동안 나는 뭐 TV를 봤었다 이런 얘기하고 싶으면 while you were sleeping I watched TV. 자,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1번 문법 하고 2번 문법 우리가 지금 배운 1번 문법은 관계사 문법이었고 2번 문법은 접속사 문법인데 근데 1번의 관계사 문법하고 2번의 접속사 문법하고 공통점은 뭐냐?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공통점은 있어. I was walking home. I saw a woman on a scooter 이러고 있지. 요것만 why 없으면 내가 집으로 걸어가는 중이었다지. 그렇죠? 내가 집으로 걸어가는 중이었다. 더하기 나는 뭐 했다? 스쿠터를 타고 있는 한 명의 여자를 봤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지금 나 빼고 반복된 게 있어? 반복된 게 없지? 그래서 얘는 관계사 문법이 아니고요. 여기 다짜 떼버리고 뭐가 제일 잘 어울려? 걸어가는 도중에, 걸어가는 동안이 어울리지.
그래서 나는 집으로 걸어가는 중이었다는 I was walking home인데 그 앞에다 why를 붙여가지고 내가 집으로 걸어가는 도중에 동안 알 수 없는 who was on a scooter. 여기 who was 날아간 거 보이지? 그치? I saw a woman who was on a scooter. 자, 그래서 while은 무슨 시제랑 같이 쓴다고요? 진행형 시제랑 같이 쓴다고요. 현재 진행 또는 과거 진행. 그 이유는 왜 그렇다? while이 전달하는 의미가 어떤 느낌이 때문에 동안 했다. 그래서 while이 사용된 이 녀석은 이 부분을 이제 문법적으로 또 얘기하면 이 부분을 보고는 종속절이라고 합니다. 종속절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종속절은 다자 없어지고 접속사가 가지고 있는 뜻으로 다자 떨어지고 날아가 버리고 다자 없어지는 부분을 종속절이라 해. 그러면 이 부분은 뭐는 뭐라 그랬다? 이 부분은 뭐 주절이라 그래. 자신의 의미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 다자 안 떨어지는 거. 다. 난 저 스쿠터 타고 있는 여자를 봤다 라고 하니까 이 부분 보고 주절이라고 하고 나는 집으로 걸어가는 중이었다는데 다자가 없어지고 걸어가는 도중에 걸어가는 동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종속절이라고 그래. 그래서 while이 사용된 종속절은 진행형이고 그 다음에 주절은 반드시 무슨 시제라 되냐 이런 시제 그림으로 그려서 표현해주면 요렇게 세 개 현재 과거 미래 얘를 보고는 한꺼번에 무슨 시제라고 하냐 단순 시제라고 해. 그래서 주절의 시제는 주절의 시제는 무슨 시제다? 단순 시제를 써야 된다. 다시 돌아가서 여기에 while I was walking home 할 때 이게 언제 진행형이야? 언제 진행형이야? 과거 진행형이지. 그래서 여기는 무슨 시제 왔다? 단순 과거 시제가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사실은 이 문장은 종속절로 접속사가 붙어있는 종속절로 시작하면 종속절이 끝나고 주절이 시작하기 직전에 반드시 쉼표를 써야 돼. 하지만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냐? I saw a woman on a scooter while I was walking home 해도 상관없어. 됐습니까? 원래 영어는 주어동사로 시작하는 게 스탠다드한 스타일이잖아. While I was walking home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en did you see a woman on a scooter?'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절을 먼저 시작하고 종속절을 뒤로 보낼 수도 있어. 그때는 쉼표를 쓰면 틀려. While이 지금부터 좀 색다른 의미가 시작된다는 사인으로서 역할을 하잖아. 근데 그 앞에다 굳이 while를 쉼표를 쓰면 안 된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After I got home, I began to write a graphic novel 하고 있죠. 내가 뭐 I got home 하면 내가 집에 도착했어 다지. 그 다음에 이거는 나는 뭐 새로운 그래픽 뭐 만화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지. 다 였는데 다짜 떼버리고 집에 도착했었다 떼버리고 도착한 후에 쓰기 시작했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도착하다가 원래 있었고 여기에 시작했다가 있어. 그러면 도착하고 나서 시작했어. 시작하고 나서 도착했어. 도착하고 나서 시작했죠. 그쵸? 자, 이거 지금 학생들이 이상하게 많이 틀리는 게 있어. 어떻게 많이 틀리느냐? 그러니까 여기에 1번 자리에 자 그래서 여기에 after가 들어갈 자리가 1번이냐 2번이냐 물어보면 애들이 막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after가 들어갈 자리가 어디냐고 물어보면
그래갖고 시험 문제에다가 어떻게 해놓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after를 뚝 써놔. After I began to write it, 쉼표 I got home 해놓고 이게 맞았냐 틀렸냐 막 이릅니다. 틀렸어요. 당연히 틀립니다. 근데 이거 그렇게 헷갈려 합니다. 자, 접속사는 접속사의 의미가 어디로 영향을 끼치냐면 절대로 앞으로 영향을 주진 않아. 영어에서는 항상 뒤에 접속사 뒤에 누가다가 나오고 그 뒤에 있는 누가다를 없애고 내 뜻으로 바꾼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하면 After I began to write it, I got home 하면 뭔 뜻이 돼버리냐, 내가 그것을 쓰기 시작한 후에 집에 도착했다 이릅니다. 내가 그것을 쓰기 시작한 후에 집에 도착했어. 이렇게 해석을 해석도 잘합니다. 내가 그걸 쓰기 시작한 후에 집에 도착했어. 이렇게 막 해석을 잘해. 잘해놓고 그게 뭐가 틀렸는지를 모르고 있어. 길거리에서 그림 그리기 시작했단 얘기 지금 이렇게 써오면 어? 여기에 애프터가 들어가면 이상한 글이 돼버린단 말이야. 당연히 애프터가 여기 들어가면 안 되고 당연히 어디 들어가야 돼? 여기 들어가야 줘야지. 그래야지 나는 그것을 시작하기 쓰기 시작했어. 언제? 집에 도착한 후에. 그럼 뭐하고 뭐했단 말이야? 도착하고 쓰기 시작했다지. 그러니까 애프터가 들어갈 위치를 엉뚱한 데 해놓고 맞냐 틀렸냐는 좀 혹시 내가 틀릴 염려가 있으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갖고 뭐가 더 과거고 뭐가 그 다음에 순서를 생각해. 도착, 쓰기, 시작. 이 순서잖아. 그러면 도착한 후에, 여기에 도착하다에 다짜 떼버리고 도착한 후에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도착했다 라는 표현 앞에 after가 있는지를 확인해야지 안 틀린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똑같은 표현을 뭐로 할 수도 있다? before로 할 수도 있어. 그러면 before로 하고 싶으면 before는 어디다 넣어야 되겠어? before의 뜻은 누가 뭐뭐 하기 전에지.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여기에 이번에 before는 여기 들어가야 될 거야. 그러면 얘가 쓰기 시작했다에 다짜들이 떨어져 버리고 쓰기 시작하기 전에 집에 도착했다가 될 거 아니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before가 써야 될 자리하고 after를 써야 될 자리는 위치가 반대가 돼야 되는 거고. 제발 자, 보면은 영어를 해석하는 버릇이 되게 잘못 들어있는 애들 보면은 그냥 단어 가지고 해석하는 애도 있어. 단어가 막 들어있으니까 여기다가 막 before를 막 써놓습니다. 여기다 before를 딱 써있으면 이렇게 해갖고 해석하라 그러면 이건 전에니까 뭐 I began to write it before I got home. 내가 그것을 쓰기 시작하기 전에 집에 도착했다. 틀리지 않은 것 같아. 이질을 하고 있습니다. 제발. 그래서 내가 끊임없이 영어를 가르칠 때 뭐하고 있어? 끊어읽기 하고 있다. 끊어읽기. 끊어읽기 재미로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집에 도착하기 전에 나는 그것을 쓰기 시작했다. 아, 길거리에서 쓰기 시작했나? 틀렸네. 이렇게 해야 된다고. 끊어읽기 재미로 하는 게 아니고요. 멋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다 이유가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뭐 이게 미래 시제를 써야 할 일이 있어. 똑같이 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en did you begin to write a new graphic novel이니까 마찬가지 when에 대한 도전이니까 똑같이 시간의 부사절이고요. 버르장머리 없이 위이 있으면 안 되고 3인칭 단수라면 동사에 더즈 들어가 있는 형태로 미래를 대신 표현해야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되었고 그래서 while과 after의 쓰임, 접속사 뒤에는 누가 다가온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짜 떨어지고 접속사가 가지고 있는 뜻으로 다를 대체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내가 집에 도착했단데 after가 가진 뜻 내가 집에 도착한 후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접속사가 이끄는 부사 뭐에 대한 대답이면 부사라고. When, where, how, why. 그 중에서 여기서는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en에 대한 대답인 것만 모아놓은 거죠 지금. 오케이. 주절에 앞이나 뒤에 모두 올 수 있으며, 그러니까 이 접속사가 이끄는 부사절을 뭐라고 부른다?
주절에 대비해서 뭐라고 부른다? 종속절이라고 부른다 해서 종속절은 주절 앞에 가도 되고 그러니까 접속사로 문장을 시작하게 되겠지 그러면 위에 보이는 예문 둘 다처럼 또는 뒤로 가면 그럼 무슨 절부터 시작한다? 주절부터 시작한다. 누가 다부터 시작한다. I saw a woman on a scooter while I was walking home. I began to write a good graphic novel after I got home. 이렇게 해도 상관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부사절이 주절 앞에 오는 경우에는 접속사로 문장이 시작되는 경우에는 그 의미의 덩어리가 끝나고 나서는 뭐를 써줘야 된다? 쉼표를 써줘야 한다. 그 반대되는 경우라면 쉼표를 쓰면 안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보니까 이거 보니까 뭐 While I was cooking breakfast, I listened to the radio. 어떤 느낌이야? 동안 했다지. 됐습니까? 요게 while 안에 잡혀 있어야 돼.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요리 아침 요리하는 동안 나는 이번엔 이 느낌. 요거 요건 요런 느낌. 쿠. 됐습니까? 단순 시제.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되는 거야? When did you listen to the radio? 라고 물었겠죠? 그러니까 뭐의 부사절이라고 한다? 시간의 부사절이고 종속절이라고 한다. 근데 어떻게 구성해도 상관없다? I 주절 먼저 해서 어떻게 구성해도 상관없다? 버스트라고 표현해도 상관이 없고 이때는 쉼표를 써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쉼표에 대한 설명이야 지금 쉼표. 쉼표 하면 X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while에 대한 얘기하고 after에 대한 얘기합니다. 그래서 while은 뭐뭐 하는 동안 뭐뭐 했다 라는 느낌이기 때문에 while 속에 잡혀있는 그 주어 동사의 형태는 진행형 시제로 표현해야만 합니다. 됐습니까?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을 때 쓴다. 왜냐하면 당연하죠. 뭐뭐 하는 동안 뭐뭐 했다니까.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부사절의 주어가 주절의 주어와 같을 경우에 주어와 비동사를 생략하기도 한다. 오케이. 그래서 그가 독서하는 동안 잠들어 버렸다라는 얘기하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독서하던 사람 누구? He. 잠들어 버린 사람 누구? He. 동일인이죠. 그래서 원래 원칙대로 하면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만 원칙대로는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만 읽어보란 말입니다. While he was reading a book, he fell asleep. 인데, 근데 어차피 독서하던 사람과 잠든 사람이 같으니까 조금 더 간단하게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다? While reading a book, he fell asleep. 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됐습니까? 사실 이것도 나중에 분사 구문이라면서 따로 배우게 될 거야. 다른 문법 시작하려고 미리 약 바르고 있어. Asleep도 좀 중요한 단어 잠깐 간단하게 설명 좀 하면요. Asleep의 뜻은 잠든이야. 그럼 Asleep의 뜻이 저런 걸로 봐서 무슨 씨야? 무슨 시일까요? 뭐 쓰느라고 바쁘시네요. 오케이. 어떤 아기? 부사야? 어떤 시인데 조심해야 될 게 뭐냐? 내가 방금 잠든 아기라고 그랬지. 그렇지? 잠든 아기 asleep baby 하면 틀린 표현 돼 버려.
자, 형용사가 하는 일이 몇 가지 있지? 형용사가 하는 일은 명사 수식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의 동어리가 되기도 해. He is asleep. He is asleep. 뭐겠어? He is asleep. He is asleep. He was asleep. 잠들었다겠지 뭐.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썼는데. 이걸 조금 고급스러운 말로 문법책에 뭐라 나오냐? 명사 수식할 때 보고 제한적 용법의 형용사라고 합니다. 일본 놈들이 만든 용어라서 난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그리고 동사의 덩어리가 되는 형용사를 보고는 서술적 용법이랍니다. 국어 시간에 너 서술어라고 배웠을 거야 아마. 서술어가 뭔데? 국어 시간에 배운 서술어. 나는 그곳에 가서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에서 놀았습니다. 를 보고 우리 국어 문법에서는 동사라고 안 하고 서술어라 그래요. 됐습니까? 이 어슬립은 이걸로만 쓸 수 있는 형용사야. 원래 형용사는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어. 해피 보이도 되고 더 보이즈 해피도 돼. 얘가 정상이야. 근데 어슬립은 어슬립 베이비 하면 안 돼. 그럼 선생님 잠든하기 하고 싶으면 어떡해요? 그때는 슬리핑 베이비 해야지.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뭐 이거 너무 한숨 쉴 필요 없고요. 이러한 형용사는 어떤 특징이 있는데요? 살아있는 Alive. 얘도 이것만 돼. 큰 목소리로 목소리 큰 aloud. 그러니까 부사도 되고 형용사도 되고 어쨌든 뭔가 보이죠. 됐습니까? 그런 것도 곧 배울 거니까 이건 뭐 굳이 지금 뭐 써놔놓고 어차피 나중에 이건 고1 때 본격적으로 시험 문제 나기 시작하는 거니까 미리 약점 발라놨어. 됐습니까? 오케이. 지금은 얘 대신에 뭘 써도 되느냐. 얘 대신에 얘를 써도 돼. He was asleep 하나, he fell asleep 하나 똑같아. He fell asleep. 갑자기 내가 뭐 하고 싶어졌는지 알아? 이 부분에 대해서 1, 2, 3, 4, 5를 하고 싶어졌어. 배운 지 좀 지났는데 또 가물가물. 2형식이죠. 5형식으로? 그럼 5형식으로 이 문장이랑 비슷한 표현 한번 만들어 볼게. The book made him asleep. 이러면 뭐 거의 똑같은 의미의 뭐 asleep 이상하게 썼네. 5형식 문장이 됐네. The book made him asleep. So he is 찾아봤죠? 안 찾아봤나봐네. Was asleep. 5-2네. 5-1은 뭐였더라? Call A, B. So A is B. 됐습니까? 5-2의 대표는 Make A 어떤. 5-3도 있었지. Want A to do. Want A to do. Tell A to do. 2학년 2학기 때 하이라이트가 5형식이야. 사역동사도 나오고 뭐 그래요. 어쨌든 나중에 어차피 꼼꼼하게 배울 거니까 걱정할 필요 없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지금은 2형식으로 표현했네요 이거. 됐습니까? 형용사 보호네 이거. 주격 보호고. 됐습니까? 동사의 덩어리 된다는 거 보호로만 사용할 수 있는 형용사란 얘기도 돼. 됐습니까?
뭐 어쨌든 여기에서 while he was reading a book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when did he fall asleep 이겠지. 뭐 여기서 fall에 대한 얘기도 좀 하면 fall 뒤에 fall in the hole은 몇 형식이지? 1형식이지. 누가 다 빼고는 where 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fall 뒤에 where에 대한 대답이 오면 말 그대로 떨어지다야. 물리적으로 떨어지는 거야. 근데 fall 뒤에 무슨 시가 오면 fall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어떤 상태가 되다라는 2형식 표현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뒤로 보낸 버전이네요. 됐습니까? I had a happy dream while I was sleeping. 됐습니까? 그러니까 행복한 꿈을 꾸는 동안 잤다가 어울려. 잠자는 동안 행복한 꿈을 꿨다가 어울려. 그렇죠. 그러니까 잠자는 동안 할 때 이걸 진행형으로 이렇게 표현해야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근데 행복한 꿈 꾼 사람하고 잠잔 사람하고 같은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야? 그래서 간단한 버전도 있고 원칙적인 버전도 있다. 원칙대로 하면 어떻게 되고? I had a happy dream while sleeping. 됐습니까? 예, 간단한 버전은 어떻게 된다? 간단한 버전은 어떻게 된다? I had a happy dream while sleeping도 된다. 내가 방금 형광펜 발랐는 건 알죠? 오케이. 접속사가 관계사도 그렇고 라고 했어. 관계사도 그렇고 접속사도 그렇고 뭔가 두 개를 자꾸 합쳤기 때문에 뭐 두 개? 누가다와 누가다를 두 개를 합쳤기 때문에 늘 신경 써야 되는 게 동사의 형태. 됐습니까? 오케이. 과거에 독서하는 동안 과거에 잠든 거고요. 됐습니까? 과거에 자는 동안 과거에 행복한 꿈을 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after에 대한 얘기입니다. after는 얘기했지만 after가 엉뚱한 위치에 있는데 제발 눈치 좀 채라. 꼼꼼하게 따져봐라. 이걸 한 다음에 이걸 했다라는 얘기가 말이 되는지를. 만약에 가만 생각하면 안 돼. 그럼 after 위치를 엉뚱한 곳에 주절과 종속절을 바꿔서 잘못 만들었단 말이야. after 위치가 잘못됐기 때문에. 됐습니까? 자, 그래서 뜻은 after I got there 이런 거겠죠. 내가 거기에 도착한 다음에. 됐습니까? after를 절대로 앞으로 영향력을 끼치게 만들면 안 돼. after의 뒤쪽에 있는 누가다의 다자를 떼버리는 거야. 근데 시컨 그렇게 잘 해놓고는 뭐가 틀렸는지를 모르고 앉았으면 안 돼요. 됐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저녁 식사를 했다, 양치질 했다 그러면 뭐 한 후에 뭐 했다 해야 돼? 저녁 식사를 했다, 양치질을 했다 해서 어느 거에 다를... 그렇죠. 그러면 after I had dinner, I brushed my teeth야? 아니면 I brushed my teeth after I had dinner야? 아니면 둘 다 되거든요. 내가 첫 번째는 뭐라 그랬냐? After I had dinner, I brushed my teeth라고 그랬고 두 번째는 I brushed my teeth after I had dinner라 했어. 뭐는 안 되겠다? After I brushed my teeth, I had dinner는 이상한 행동을 한 거죠. 밥맛 되게 없었겠다. 됐습니까? 양치하고 못 먹으면 밥맛 이상하잖아. 양치하고 길 먹으면. 그렇죠. 그게 저 제일 앞권이죠. 됐습니까? 그런 짓 하지 말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일이 일어난 순서에 따라 before와 바꿔 쓸 수 있지만 위치에 주의해야 한다. 위치를 주의해야 한다. 이 말이 낫겠네요. 삽입되는 접속사가 삽입되는 위치를 주의해야 한다. 그러니까 I had dinner after I washed my hands. 나는 저녁 묵었다. 손 씻은 다음에. 애프터가 엉뚱한 위치 들어가면 뭐 하고 나서 손 씻었다? 밥 먹고 나서 손 씻었다? 라는 뭐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면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밥 먹고 나서 손 씻는 게 더 중요해. 밥 먹기 전에 손 씻는 게 중요해. 밥 먹기 전에 손 씻는 게 중요하잖아. 지만 뒤에. 지만 위치를 주의.
있지만 위치를 조심해야 된다. 그럼 이거 내가 안 틀리게 하는 방법이 뭐라 했냐? 이렇게 화살표 하나 그리라 그랬어. 맞습니까? 그러면